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옥천면 신봉리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,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금액대, 3억대의 전원주택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우측에 이렇게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주택 되겠고요. 일단은 이 신봉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신봉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원주택 단지 내에 입지를 하고 있고, 경사도 그렇게 뭐 심하지도 않습니다. 약간의 완경사, 지금 이렇게 단지 내 도로 경사도 제가 보여드리면 요 정도 완경사고요. 지금 소유자분께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, 소유자분도 지금 연세가 조금 있으세요. 예, 근데 뭐 지내신데 전혀 무리한 정도는 아니시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 뭐 참고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일단 뭐 주변이 굉장히 쾌적합니다. 단지 내로 깔끔한 어떤 뭐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진입로 굉장히 깔끔하고요. 정면에 또 이렇게 마운틴 뷰예요. 산이 딱 내려다 보이는, 네, 굉장히 좀 친환경적이고 좀 조용하고 그런 지역입니다. 네,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니까 여러분들 3억대 매물이 요즘에 옥천에 많이 없어요. 아마 아실 겁니다. 네, 문의 많이 주시고 바로 외관부터 한번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본 매물 외관부터 한번 보실 텐데 지금 제가 진입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정도 완경사지로 올라오시면 되고, 올라오셔서 한 세 번째 집 정도 되겠네요. 예, 이렇게 좀 사장님 차량, 좀 큰 차량이죠?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, 보통 세단 차량 같은 경우는 두 대 정도는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보면 주차장, 이렇게 지금 벽돌로 다 포장되어 있는 부분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주차장 항구텅이에 보시면, 정화조, 이 주차장 밑에 정화조 매립되어 있고, 야외 수도가도 빠져 있어서, 뭐, 세차하시기 편하시게 좀 구조가 되어 있고, 여기 계량기 같은 경우는 지하수인데, 공동지하수입니다. 공동지하수라서, 예, 계량기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, 그 내가 사용한 부분만, 예, 비용을 부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주차장, 굉장히 깔끔하게 전용 주차장 두 대 구비가 되어 있고요. 지금 대문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보시면 마당으로 출입하는 부분하고 좌측에 데크를 통해서 현관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, 네, 두 개의 대문을 좀 이렇게 설치를 하셨고요. 지금 사모님이 한창 정원을 좀 갖고 계셔가지고, 예, 네, 영상에 나오셔도 되실려나 모르겠네. 자, 아니, 괜찮아요. 그냥 계셔도 돼요. 자, 제가 마당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역시 실거주 하시는 분이고, 식물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. 보시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좌측에 지금 보시면은 꽃잔디 다 시공되어 있는 부분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네, 이쪽에 좀 전에 또 여기 다 시공하셨어요. 꽃잔디. 아니, 조금만 지나도 아마 예쁘게 다 퍼질 거라고 하십니다. 그리고 내년 봄 되면 좀 내년 봄. 내년 봄 정도면 뭐 예쁘게 꽃잔디가 또 번질 거라고 하시고. 예,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야외 등이라든가, 그 다음에 경계 따라서 펜스도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, 또 이렇게 한쪽에 또 이렇게 화단 다 조성해 주셨고요. 잔디도 굉장히 좀 잘 안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보시면 현무암 디딤석으로 또 이렇게 길 안내 예쁘게 연출되어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고, 여기 또 흔들의자도 있고요. 예, 요거는 이제 손자 손녀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죠. 예, 흔들의자 되어 있고, 자, 뭐 이렇게 쭉 둘러보면 확실히 실거주를 하시기 때문에, 예,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주택의 우측에 여기 약간 모난 부분이죠. 땅의 모난 부분에 또 이렇게 텃밭 조성해 놓으셔가지고, 아마 올해는 요걸로 김장을 담그시려나 본데요. 무랑 배추 딱 심어 놓으셨네, 그죠? 예, 요걸로 올해 김장은 요걸로 이제 때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되어 있고, 주택의 뒷부분도 보시면 농기구라든가 이런 거 여기 다, 예, 이렇게 창고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, 임시로 좀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, 그죠? 농기구 창고도 만들어 놓으셨고, 뭐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토지 모양은 뭐 모서리가 약간 모난 부분을 제외하면 약간 장방형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, 직사각형 모양의 모양 자체는 뭐 굉장히 예쁘고요. 주택을 최대한 뒤쪽으로 앉히셨고요. 당연히, 네, 요런, 네, 외관을 가지고 있고, 아무래도 전원주택 단지로 주택들이 대부분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, 자, 요 앞에 주택이 있기는 합니다만 크게 답답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. 예, 앞에 안 가리는 집들은 사실 없어요. 다 전원주택 단지들은 어쩔 수 없이 요 정도는 다 가려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, 2층에서는 조망권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네, 그리고 주택의 이제 외관 부분 보면 전반적으로 스타코 마감이 되어 있고, 자, 2층에는 이렇게 보시면 다 징크로 이렇게, 예, 다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 볼 수 있습니다. 깔끔하죠?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.
자, 외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셨습니다. 보셨고, 바로 내부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자, 내부로 들어가는 대문 쪽으로 해가지고, 네,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네, 저기 제가 아주 집을 잘 지킨다고 하네요. 아주 그냥. 자, 현관 들어가는 길목에 넓은 데크. 예, 데크 또 이렇게 되어 있고, 여기에 보시면은 거실창 쪽으로 해서 또 어닝, 예, 설치 다 되어 있고, 이거 쫙 피시면 여기다 테이블 갖다 놓고 차 한잔 마시기 딱 좋겠네요. 여기서 보는 조망권도 굉장히, 예, 좋고 탁 트여져 있고요. 자, 넓은 데크를 가지고 있고, 지금 현관 대문이 살짝 특이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대문보다는 저 원목으로 좀 고급 대문 자재를 좀 사용하신 것 같아요. 굉장히 멋스럽고요. 굉장히 좀 묵직합니다. 문 자체가. 네, 네, 예쁘네요. 자, 모기장 뚫고 지나가면 바로 전실 보이고, 정면에 신발장 이렇게 돼 있고요. 천장은 루바 마감 돼 있고, 바닥 타일 마감 돼 있고요. 좌측에 이제 중문 3단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, 자, 좌측부터 한번 볼 텐데요. 좌측은 주방과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일체형 오픈형으로 시공이 구조가 돼 있고, 여기 지금 거실 공간이고요. 바로 데크로 나갈 수 있게끔 창 이렇게 돼 있고, 지금 창호 같은 경우는 미국식 단창이라고 하십니다. 근데 압축 도어이기 때문에 요거 그렇게 단열에 취약하지 않습니다. 제가 잘 알고 있어요. 요 부분은, 예, 단창이라고 막 춥거나 그렇지 않아요. 자, 거실 이렇게 돼 있고, 주방도 보시면은 이제 아일랜드 식탁하고 같이, 예,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, 사실은 주방이 좀 더 넓은 것 같습니다. 거실보다는, 그죠? 예, 보시면 사모님 요리하시기 편하시게끔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, 수납공간 상부장까지 하면, 예, 충분하실 것 같아요. 주부님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, 3구 인덕션, 예, 매립되어 있고요. 빌트인 되어 있고, 주방 우측에는 또 세탁실 겸, 예, 미니 주방 시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. 다용도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, 예, 보일러실도 같이 이렇게, 예, 지금 되어 있고요. 네, 이게 뭐 필수죠. 거의 필수. 주방 옆에 다용도실은 필수입니다. 필수. 자,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아, 주방과 거실 한번 쭉 보셨고, 아,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이쪽에 보시면은, 자, 지금 방이 하나 있습니다. 1층의 안방 보시면 한쪽 벽면 전체, 예, 전체 붙박이장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, 좀 아담하긴 해요. 그죠? 아담합니다. 창도 잘 빠져 있고요. 아담한 방이 하나 있고, 그 다음이 이제 1층 욕실도 보시면 욕조 있는 욕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계단 밑에 부분을 같이 확장하셔가지고 사용하신 것 같고, 천장 다 루바 마감 되어 있고요. 네, 굉장히 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시공 자체가. 문도 보시면 다 자작나무입니다. 이런 거. 문 보시면 자작나무, 문틀 다 이런 거 약간 고급 자재들로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 눈에 좀 띄네요. 네, 1층 다 보셨고요. 1층은 이제 거실과 주방 오픈형으로 사용하고 계시고, 주방 옆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, 그 다음에 욕실, 그 다음에 아담한 방, 아,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2층을 한번 올라가 볼 텐데, 2층 올라가는 초입에 이렇게 세면대 수전을 하나 이렇게 빼 놓으셨어요. 여기는 이제 출입, 이제 외부 출입하시고 들어오실 때 바로 손을 좀 씻을 수 있게끔 일부러 이렇게 좀 하나 빼 놓으셨다고 하시네요. 이제 아담하게, 그죠? 자,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접합목으로 시공되어 있고, 자, 돌아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. 네,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쪽에 이제 철제 펜스도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. 일단 2층이 또 좋은 게 뭐냐면, 정면에, 아, 여기 원래 테라스였는데 선룸을 만드셨어요. 또 도어 자체도 압축 도어로 굉장히 튼튼한 도어로 다 되어 있고, 아, 여기 뷰가 정말 좋네요. 그죠? 예, 여기 뷰가 정말 좋습니다. 요 아담한 썬룸 공간이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체 또 루바로 다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복도 공간 이렇게 조금 있고, 좌측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. 2층에 방. 예, 이렇게 약간 길쭉한 방 모양. 예, 이렇게 방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 옆에 또 방. 네, 예, 여기도 방. 예, 아담하게 잘 돼 있고, 그 다음에 우측에 욕실, 2층의 욕실이죠. 2층의 욕실은 조금 아담한, 예, 부분이 좀 있네요. 그죠? 다 천장도 루바 마감 돼 있고, 네, 2층 같은 경우는 아담합니다. 아담하고 조촐하게 돼 있고, 방 두 개의 욕실 하나, 그 다음에 썬룸으로 구조가 돼 있는데, 아, 일단 매력 포인트는 요 썬룸이 되지 않을까, 예,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네요.
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옥천면 신봉리에 소재하는 3억대, 예, 3억대 전원주택 소개시켜드렸고요.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자재도 부분 보니까 원목 자재, 친환경 자재를 많이 사용하신 것 같고요. 일단 마당이라든가 정원, 텃밭 관리 상태가 정말 최상급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딱히 제가 단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.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방 사이즈가 조금은 아담합니다. 예, 아담한 부분. 그 부분 빼고는 뭐 크게 단점은 없었던 것 같고요. 가격적인 메리트가 워낙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옥천에 3억대 집이 없습니다, 여러분들. 거의 찾기 힘드실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또 관리 잘 된 집들도 예, 별로 없고요. 네,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보시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. 예,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